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답답한 시대입니다. 마음도 답답하고 환경도 답답하고 어느 곳 하나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면 전부 다 답답한 이야기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바라는 분들도 삶이 답답합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늘 눌리고 답답해서 항상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우울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고 많은 직장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열왕상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도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불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은 뜨겁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열정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열정, 그 열심. 오늘 불로 응답하는 지금 그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 가지도 하나님 마음 편히 이 땅에서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과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어두운 거림자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환경에 눌려버렸던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나란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전부가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출국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머니 막에 바르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집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대상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유월절 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들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사건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대로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를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라. 누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는 순간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유월절 양이 죽기 전에는 구름기둥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부터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 나는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모세시대에 일어났던 불기둥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말미암아 인도하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 이 시간 내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은 영이요 전부 영적 사건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13절 전문 내용은 뭐라 말씀합니까? 천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금그릇을 가지고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 속에 이 자리는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시대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민족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내리지 않느냐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문을 닫아버리셨을까요? 오늘 한 가지 사건을 추적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때 엘리야 시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에 왕의 왕비가 세상이 다른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가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에다가 우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세벨은 여자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경은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주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선지 자들을 죽였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에 성경 계속해서 이 여자가
주의 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유명한 엘리야를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상 19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때 이 사람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노댐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이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역이 중단된지 아십니까? 엘리야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엘리야 죽일 때 이 사람은 사역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병과 불말로 회개하므로 그를 성천시켰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주의 종들을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한 가지를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왕상 2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값을 세우신 것이 오늘날 성전입니다. 이곳에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것을 뺏었습니다. 뭘 하려고? 나물밭을 만들려고, 잡초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하는 교회를 오늘 복음을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누굴 죽이냐면 포도원지기였던 나봇을 모함을 해서 거지 정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전부가 주의 종들을 죽였고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쳐버린 이런 여자였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더 보게 되면 열왕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에게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6장 33절에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닫아버립니다.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갈멜산에 올라갈 때에 이 갈멜산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발 540m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가뭄이 들기 전에는 이 땅에는 이 갈멜산은 숲이 울창했습니다. 고대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될 때 이 땅은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노를 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열왕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요아의 단을 수축하라.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갈멜산에 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종을 통하여 가장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에게? 주의 종과 가까이 해라. 지금까지 주의 종을 죽였던 너는 이제는 주의 종과 관계가 친한 관계가 되고 가까운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말입니까? 무너진 요아의 단을 수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알신 아시라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단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멀리하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들은 엘리야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했는데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2절을 보게 되면 무너진 단을 수축한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를 가지고 단 주위에 단을 쌓습니다. 도랑을 만듭니다. 곡식 종자라고 말합니다. 종자는 씨앗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내 첫사랑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은혜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단을 수축하면서 곡식 종자를 주변에다가 둘렀습니다. 뭘 말하냐면 이 곡식 종자라 말은 씨앗인데 이 씨앗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 말씀의 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말씀의 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에 닫혀버린 것도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달은 우리가 회복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3절을 보면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나무를 버리고, 어디에다가? 단 위에다가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버렸습니다. 성경은 왜 말씀합니까? 나무를 버렸다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생제물을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하필 송아지입니다. 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을 떴습니다. 살이 다 찢어버립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누구의 모습일까? 이 제물 왜 죽었습니까? 죄인된 우상삼이고 죄종을 죽이느라고 혈안이 되었던 이 죄인된 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희생제물이 죽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바로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는 피의 제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송아지 각을 떴다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완전히 못에 찔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찔리셨습니다. 온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송아지 각을 뜬 것 같이 그렇게 그분은 나무에 눕혀져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올 자 없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는데 값없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믿음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왜 모였습니까? 말씀 듣기 위하여.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답답하냐?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린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각을 떴습니다. 왜 송아지라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소같이 일하셨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두고 길거리에서 부흥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시장하신 것도 잊어버리시고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화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영혼은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천한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같이 일하셨습니다. 소는 부지런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소는 온순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에 의해서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나가셔도 성경 말씀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소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갑니다. 우리 예수는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았는데 단순하게 올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갖다 부어라 했습니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855년 갈멜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사건 속에 540m가 되는 그 높은 고지에 3년 6개월 동안 비합방을 내리지 않는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통넷에 물을 갖다가 부어놨습니다. 가득하게 보이도록 부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부었더니 물이 섬에 들어가 버립니다. 땅이 기다렸다는 듯이 갈증만 난 이 땅에 물을 그냥 빨아들입니다.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산 위에. 그런데 물이 가득하게 도랑에 흘러 넘치도록 갖다 부었다 했습니다. 이 물이 어디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갈멜산 밑에 저 지중해에 바닷물이 있습니다. 물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물을 길어봐야 합니다.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수십 명이 동원됐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물을 길어다가 갖다 붓기만 하면 물이 섬에 들어가 버립니다. 땅이 빨아들입니다. 계속해서 갖다 붓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이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냥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물을 갖다 부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붓지 않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씨앗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곡식을 거두나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서 맡기니 내가 달라고 하면 저는 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산한 대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당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네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나는 무엇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오늘 물을 넘치도록 갖다 붓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은 일곱 가지, 이 갈멜산에 크게 말하면 약 열 가지가 이 갈멜산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갖다 부었더니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자리는 따르세요. 기적의 제단입니다. 따르세요. 갈멜산의 제단은 기적의 제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으십시오.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안에 물질이면 물질을 드려보세요. 내 마음을 드리세요. 내 정성을 드리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드리는 대로 땅에서 심으면, 땅에서 부으면 하늘에서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붓지 않으면 절대 하늘에서 붓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적의 제단 갈멜산, 두 번째는 이 제단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오늘 성산 수양관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기적의 제단이요, 이 자리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오늘 시간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서요, 갈멜산의 제단은 능력의 제단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는 어떤 제단입니까? 말씀의 제단입니다. 오늘 갈멜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갈멜산은 민족을 살리는 제단입니다. 오늘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오늘 우리가 갈멜산 같은 민족의 제단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내 민족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몸을 드립니다. 마치 갈멜산에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 내가 물을 갖다 붓는 이 축복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이 제단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자리는 그게 따라서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제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 한 사람이 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제단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귀신이라 악한 영들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내용해 보면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 몸에 내교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군대란 말은 내교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했습니다. 무슨 이 내용이냐면 저 로마 시대의 군대 용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기온의 단어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한 사람 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고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오라고 안 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은 보고도 무서워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귀신은 멀리서 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를 보는 자체가 무섭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귀신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야는 사단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따라서 갈멜산의 제단은 하늘문이 열리는 제단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제단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보통 성격,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갈멜산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오늘 갈멜산은 어떤 축복이 또 안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 갈멜산에 있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축복의 제단입니다. 따라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제단이다. 죽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제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였는데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능력자였는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말에 자주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말에 자주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 잘 많이 하고 그렇게 능력 행하고 여기서 갈멜산에 불도 끌어내렸던 사람, 비도 내리게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은 귀가 얇아요. 사람 말에 넘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 이름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열왕상 19장 2절에 사람 보내가지고 이세벨이 당신 죽일러 그럽니다. 직접 전해 들은 소리도 아니고 남이 전해준 한마디에 이 사람은 급정리가 돼서 도망쳐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사역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물 한 병 갖다가 천사가 어루만져주며 위로하고 달랬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일어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엘리야가 굴 속으로 들어가며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 사람 무엇인가 무서워서 굴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굴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엘리가 하는 말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고 할 때에 밖에 나왔더니 바람이 지나가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불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산을 가르고 바람을 가르며 너는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의 속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표적을 행한다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계속해서 겁을 먹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 죽일라 그럽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12개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택하시면서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사람 바꿉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사람 말 듣고 하시면 실패합니다. 내 주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이 사람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항상 사방에 시험이라는 장애물과 덫을 놓고 있습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천태만상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모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이 다 달라요. 거기다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항상 나는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때로는 시험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도 시험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와 주님 관계가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농부 엘리사를 선택했을까요? 엘리사가 무슨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제 엘리사가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적 없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따라서 12개리 한 개리는 두 마리 소를 말합니다. 12개리면 24마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억합니다. 24마리 소를 움직일 정도면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십시오.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면요 마음이 삐딱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눈까지 밝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남을 살리는 소리고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남을 살리는 얘기하자고요. 남을 살리는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남은 실컷 흉을 보세요. 실컷 같이 흉부가 앉아있으면 일어날 때 이상하게 허전이야. 그리고 뭔가는 꼭 죄지은 같아. 찜찜해. 오늘 웃는 사람은 아멘이 싫으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웃기만 하는 거야. 엘리야가 하나님 보실 때 한 가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한 사람 말 듣고 그렇게 그것도 건네주는 말 한마디 소문 때문에 네가 사역을 포기해? 그렇다면 내가 엘리사를 선택한 이유는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거기 따라가봐야 엘리야 따라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이제는 그 사람 시대 끝났어. 따라가지 마라. 여기엔 누가 따라가냐면 엘리사 혼자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만은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수많은 말로 비난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는 한마디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따라가야 각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약 6만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모르는 한국교회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에요. 숨은 봉사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가장 많은 교구원도 세웠고 가장 많은 지금도 사회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나면 교회를 사정없이 전체 교회를 매도시켜버립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많은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만 나는 따라갑니다. 주여 주변에 누가 아무리 기독교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합니다. 반드시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성령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실 것처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계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그분의 핵이고 그분이 중심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엘리야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불병과 불말로 회리바람으로 이 사람은 산채로 털을 올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 말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사람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사람 말에 시험 드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전과가 몇 번입니까? 목사도 사람 말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은혜 생활한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